안녕하세요. 네, 피아노 교육의 기초 3,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돼서 네, 참 아쉽지만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개강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신선하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우선 1주차에 제가 올려놓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은 다 보셨죠? 네. 그 자료들 하고 또 이제 그 온라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그 자료들을 다잘 보셨다는 댓글은 제가 잘 봤고요. 네, 중간에 제가 또 연주한 영상도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제가 선별을 했어요. 네, 많은 이제 저희가 목록 중에서 목록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괜찮은 영상들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연주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연아가 또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기에 사랑의 찬가 저희가 연주할 곡목이랑 또 재미나게 또 이제 화면 영상미 있는 그런 거에 같이 이제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감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좋았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전달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우선 좀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강의 계획서 이제 다 이제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혹시? 네. 제가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몇 가지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목 중에 목록이 있었는데요. 목록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1학기에 저희가 사실, 아이고, 15곡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개정된 교과서에 빠져있는 곡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저희가 또한 송이 나의 모란 네, 그 곡이랑 마리아 마리가 아마 삭제가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2학기 때또 아마 삭제가 돼야 되는 곡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총 저희 학년, 2학년, 네, 2학년 곡에서 한 3곡 정도가 아마 그 개정, 총 개정된 교과서에서 빠져있는, 네, 교과서에서 이제 삭제가 된 곡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목록에는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에서 빠져야 될 곡이 있어서, 그거 꽃이라는 곡도, 예, 네,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3곡이 아마 제외가 돼서, 조금 이제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제외하면 조금 이제 곡수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중간에 이게 두 곡씩 끼워져 있는 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감안했을 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 곡은 정말 완벽하게 웬만하면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생각을 갖고 네, 물론 이 수업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고 또 즐겁게 저희가 수업을 할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즐겁게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니까 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좀 마스터를 해보는 방향으로 또이 곡들이 결국엔 또 임용고시 볼때 도움이 이제 나오는 목록들 특히나 이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산노을 같은 걸 마지막 이제 15 그러니까 마지막 곡에 이제 마지막 그 목록에 있거든요. 산노을 같은 경우에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 강의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4분의 5박자 또 4분의 4, 4분의 6박자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변방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상 끊임없이 등장하는 뭐 돌아오라소 엔트로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샹젤리제 같은 거 이제 그런 리듬 또 이제 뭐 미니오 같은 거 어렵죠. 왜냐면 교점도 있고 타령 같은 거 어려운데 그런 것들 그런 거 저희가 이제 꼭 해야 될 곡들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여기 있는 곡들은 언제 어디서 나와도 꼭칠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2학기에도 보니까 곡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선 1학기에 있는 거에 2학기까지 얘기를 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선은 2학기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우선 1학기만 네, 완벽하게 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꽃하고 또한 송이 나의 모란 그리고 마리아 마리는 아마 저희가 삭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목록에서 저희가 이제 빼게 될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 목록에서 삭제된다는 거 지금 저희가 얘기 공지하고요. 아마 나중에 공지 사항에 제가 다시 또 그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는 거 없이 또 이제 대충 들었는데 막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차에 제가 이제 그냥 오리엔테이션의 내용만 올렸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얼굴을 또 이제 보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사항 중에 또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얘기를 중간에 다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과제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보고서 깜짝 놀란 친구들 있을 거예요. 과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런데 사실 이제 과제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당연히 있어요. 또 과제가 사실 세 번이나 있는데 이 과제는 온라인 이제 저희가 그 여기 사이버 거기에다가 과제를 올리는 건데 제가 이거 지금 이번에 저도 이제 사이버 강의라는 거 사실 되게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지금 오늘 삼각대를 사가지고 지금 처음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를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다가 과제를 언제 내는지 제가 이제 주차를 넣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수업 시간 하다가 이제 제가 언제쯤 과제를 내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이제 낼때 그거를 동영상을 이제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 놓고 찍는 것처럼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찍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 그 대신 손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훨씬 젊고 젊고 예쁘니까 예쁜 얼굴을 이렇게 저 누굽니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 돼요. 손만 나오면 누구 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쁜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곡을 연주하는 거를 녹음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리는 것처럼. 네. 그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 연습실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올려도 되고, 대신 얼굴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거 이제 과제물 세 번. 세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제 해가지고, 다른 곡 하는 거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제 올리는 거세 번. 그리고 중간 기말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과제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사실은 당연히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점수를 어떻게든 잘 주려고 하는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발표도 사실 이제 팀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팀을 짜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해보는 수업이니까 그런 건 이제 4차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할게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같이 할 거고 출석 중요합니다. 당연히 출석이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요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레슨 비슷하게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할 건데 한 번 빠지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지각 하면 두 번 지각하면 결석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생리 여학생 생리 공별 일주일 내에 출석 인정원을 제출했을 때만 인정해드리고 한 학기에 네 번 이하로만 제한이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오늘 수업 이후에 하나 저에게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수업하고 나서 그 댓글 같이 이제 남기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실 이제 만나서 하면 그때그때 이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적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출석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학과만 있고 전공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다양한 전공들이 수업을 듣는 걸로 아는데 물론 피아노 전공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물론 편차가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다 그 다양한 편차에 다 맞춰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업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곡들이 아주 어려운 곡들이 물론 있죠.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사실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어려운 곡으로 가지만 이 1학기에 이제 저희가 하는 곡들 중에 아주 어려운 곡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곡 정도? 그러니까 상중하로 했을 때 상이 끝에 이제 그러니까 뒤에 뭐 한 13, 14, 15주차 정도에 이제 이렇게 한 두 곡 정도. 근데 이제 2학기에 가면은 조금 그 어려운 난이도가 조금 곡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가 지금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중이 있고 이제 상이 있는데 2학기에 가면 이제 쉬운 게 조금 더 줄어들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3학년 가서는 이제 이게 더 이제 그 비율이 더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쉬운 거가 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가 점차 이제 좀 높아지는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전공별로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해볼 때도 보면 어쩔 때 보면은 다른 전공인데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쳐가지고 음악 교육과에 다른 뭐 플룻 전공인데 뭐 피아노를 엄청 잘 치거나 성악 전공인데 잘 치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다른 이제 이 곡들 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다른 그 솔루션이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했을 때는 굳이 아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 나와 있지 않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또 멜로디가 만약에 입으로 있을 때는 위에 있는 것만 우선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 거기 댓글이나 어떤 이제 다른 그 창에다가
이름하고 전공, 그러니까 플룻인지 뭐 작곡인지 아니면 뭐 피아노인지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돼요. 저는 누구누구고 전공이 성악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그 1주차에 이거 전공이 성악인데 뭐그 영상 보니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몇몇 친구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성악이구나 제가 이제 아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공 세부 전공 네, 음악 교육과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만 나 학과에 이제 출석부에 그렇게만 나오지 자세한 전공이 이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게 확인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수업을 오늘 얘기가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제 수업을 또할 건데 집에 현재 이제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학교 개강이 이렇게 미뤄지고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산건 아닌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네, 뭐 사스나 뭐 이제 저희가 막 그런 신종플루 이렇게 이런 질병이 많았는데 이렇게 개강이 미뤄지고 막 외출이 막 금지되고 막 이런 거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피아노가 없는데 이 연습을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막 연습을 한다고 어디를 나가 가지고 괜히 또 이제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제 지금 집에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동해야 되는 건 사실 피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피아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사실 이건 그러니까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하고 연습을 사실 그러니까 실습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악보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악보가 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악보를 스캔을 해가지고 오늘 1주차, 이제 2주차죠. 2주차 이제 실습 첫 번째 공목이랑 다음 주에 저희가 수업하는 이제 오늘은 노래는 즐겁다. 독일 민요인데 노래는 즐겁다 하고 다음 주 이제 3주차에 수업할 별그 이수인 작곡 그별그 악보를 제가 이제 스캔을 해서 자료실에 그 올려놓을게요. 그 자료, 그 강의 자료를 이제 올려놓을 건데 그거를 우선은 이제 악보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악보를 잘 재본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써야 되는데 우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이제 스캔한 거를 이제 우선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우선 이제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했으니까 조금 이제 한번 쳐보세요. 쳐보고 만약에 집에 피아노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이걸 악보를 가지고 어디 밖에 연습실에 가서 쳐봐야지. 막 그런 거는 우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위험에 빠지는 요새 마스크도 구하기 어렵고 약국에 한참 줄서 있고 막 그런데 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선은 건강해야 되니까 개강 이렇게 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네,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피아노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연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알려주세요. 그거를 제가 조금 알아야 이제 뭐 그것도 근데 뭐할수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뭐 연습이 정말 하고 싶은데 진짜 피아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 토론방이나
것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모르는 건 못해요. 근데 아는 거 내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네, 피아노 전공 이제 뭐 그러니까 전공이랑 피아노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이제 목록에서 저희 이제 제외곡 한거 얘기했고 강의 계획서 내용 그리고 시험 과제 얘기 다 했고요. 그리고 악보 파일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첫 시간에 간략하게 이제 노래는 즐겁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이제 올린 거에서 어떤 영상을 올릴까 이제 찾아봤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치는 거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조금 쉽게 이제 칠수 있는 곡.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목록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할수 있고 그다음 별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것까지 그래도 앞에 간략하게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노래는 즐겁다 이제 수업을 간략하게 하고요. 별 같은 경우는 악보가 노래는 즐겁다는 사실 이제 C 메이저 곡이고요. 강의 계획서에도 제가 이제 이제 수업 이제 학습 내용에 뭐 다장조의 주요 삼아음, 뭐 딸림 칠라음을 이해한다, 뭐 멜로디와 반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3부분 형식에서 반주 패턴의 뭐 변화를 익히고 연주해 본다,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저희 곡인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3주 차에 저희가 이제 이제 할거 이제 악보 제가 올리면서 거기에 보면은 별 같은 경우는 악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2부, 뭐 부분 3부, 또 어떤 거는 또뭐 E플랫 메이저 곡도 있고 뭐 C 메이저 곡도 있고 되게 조성도 조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렇게 악보가 이제 편곡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도 악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다양하게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이제 멜로디가 가장 기본 있는 거 기본 악보 E플랫 메이저로 된게 사실 이제 그 합창이 있고 이제 거기 밑에 반주부가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우선 올리고 나머지는 어떤 거는 보면은 거의 이제 뭐랄까요 반주가 없고 그냥 합창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걸 다 이제 같이 부르면 결국은 이제 그게 그걸 치면 결국은 이제 그게 피아노로 다 쳤을 때 그게 이제 그거나 합창이나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카펠라라도 그러니까 반주 없이도 할수 있게 그런 곡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악보는 제가 이제 다양하게 다 업데이트해드릴게요. 네, 뭐 C 메이저로 된 것도 있네요. 혼성 2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노래는 즐겁다. 요거 이제 악보를 간단하게 보시면 연습을 할때 우선 여러분들이 사실 악보를 처음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악보를 그냥 사성을 그냥 이렇게 같이 보는 거가 잘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따로따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사성부 그냥 잘칠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상관없는데 이게 잘안될 경우에는 우선 제일 쉬운 거는 우선 멜로디 먼저. 네, 멜로디 먼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우선은 임시표가 없어요. 그쵸? 다장조니까. 다장조 임시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악보를 읽는 데는 조금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른 전공일 경우에는 낮은 자리 악보 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내지는
저는 뭐 2조 악기를 써서 악보 보는데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때는 악보를 보는데 우선 시간을 약간 투자하는 게 사실 좋겠죠. 그렇죠?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양손을 같이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멜로디, 노래를 내가 알아야지만 우선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악보를 우선 처음 볼때 중요한 거는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을 잘안될 경우에는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을 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자가 이제 몇 분의 몇 박인가. 그러니까 악보를 처음 볼때아 얘가 4분의 4박인지 뭐 4분의 2박인지 3박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조금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악보에는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에 2부 이제 코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어려울 때는 가장 위에 성부 먼저 연습을 해봅니다. 네, 한번 쳐볼게요.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상성부 멜로디, 가장 위에 있는 성부 먼저 쳐보겠습니다. 우선 쳐볼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만약에 손가락 번호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땀바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보세요. 나중에 악보를 보시면 노래는 할때 보면은 도, 그 다음에 시내가 있는데 도를 1번으로 치면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레미에서 도를 2번으로 시작을 해야 1, 1, 3,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게더 낫죠. 그죠? 이러면 노래가 끊어지니까 라라라 제가 이 악보를 우선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악보를 올릴게요. 어떻게 올릴 거냐면 원래 악보를 하나 올리고 혹시 악보를 이제 원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악보 하나 올리고 악보를 조금 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 피아노 전공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악보를 이제 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미전데도 제가 피아노를 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치는 게 조금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그니까 그 친구들은 이 악보를 이것도 다운을 받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손가락 번호를 이거 스캔할게요. 그러면 손가락 번호를 보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조금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요리 못하는 사람은 뭐 하죠? 요리책 보고 요리를 처음에 하잖아요. 소금 몇 숟갈, 간장 1티스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가락 번호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손가락 번호를 적어서 그거를 스캔을 해서 다른 이게 스캔본이라고 해가 거기다 따로 올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그쵸 도움이 좀될수 있을 것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왼손도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뭐 페달링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은 이건 음악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겹쳐지는 음들이 약간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 레인지가 그렇게 뭐랄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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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악보에는 그래도 친절하게 코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주법 같은 거 수업하실 때 이제 수업하고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임용고시에서 반주법 이렇게 시험 볼때 보면은 굳이 꼭 이렇게 안 치더라도 이렇게 쳐도 사실 상관없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쳐도 상관없고 조금 뭐 다르게 변형해서 쳐도 상관없고 근데 중간에 보면 랄라라라 중간에 쉼표 같은 거 나중에 연습하실 때도 라라라라 끝까지 누르면 사실 되게 네, 산 넘어 길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죠? 산 넘어 길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뒤에는 올창안이 산에 여기 두 박 여긴 뒤엔 두 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더 길게 눌러야 되고 네,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손가락 번호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제가 표시할 것들 이걸 해가지고 제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집에서 피아노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긴 왼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랄라 왼손이 따따따따따 왼손 칠때 왼손 저기 5번 같은 경우는 더 누르고 쳐야 돼요. 그죠? 라빠 이게 뛰면은 베이스 음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는 없어요. 만약에 이 같이 이렇게 겹음을 치는 게잘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멜로디만 우선 연습을 이렇게 단음만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네, 우선은 그렇게 연습. 왼손 그러니까 왼손만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연습하는 방법. 우선 맨 오른손 위에 멜로디. 멜로디 위에 도레미 미솔파 그 위에 있는 멜로디만 연습을 합니다. 그다음 왼손 이제 베이스. 그렇죠? 왼손 이제 왼손만 따로 연습을 2번 왼손 따로 연습.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오른손 왼손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게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도 그 손가락 번호 제가 이제 적어준 걸로 라라라라 겹음을 같이 연습. 그다음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왼손이랑 겹음을 같이 연습.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연습이라는 거는 다른 악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쵸? 연습이 사실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연습을 정말 하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연습을 투자하는 만큼 악보를 읽고 느는 거는 사실 연습밖에 없는 뭐든 뭐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연습은 사실 배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만 네, 할수 있다는 거. 네, 사실 근데 연습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까지는 아니어도 한 곡당 한 10번, 20번 정도만 쳐보면 할수 있는 곡이에요. 얼마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시험을 막 그냥 볼라 그러면 사실 나중에 곡이 막 쌓여가지고 언제 그걸 다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시간 남을 때 아니면 전공 연습하기 전에 그냥 조금씩 한 10분씩이라도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나중에 임용고시 막 가가지고 엄청난 목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수업 이렇게 할때 조금씩 이제 마스터 하다 보면 15곡씩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 물론 막 외우라고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옛날에 이거 나 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조금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네, 할수 있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거기 댓글에다 남겼듯이 절대 지루하고 어려운 수업이 아니에요.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 꼭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곡들을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마스터를 합시다. 잘 마스터를 해서 꼭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별이 수업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 수업에 올릴게요. 네. 이건 다꼭 합창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합창 대회 같은데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합창 이런 합창 노래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네. 조금 이거는 E 플랫 조가 있고 C 메이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두개다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는 언제나 E 플랫 조도 중요하고 C 메이저 기본적으로 할 거고 E 플랫 조도 중요하게 나오니까 꼭 해보시기를. 네, 제가 이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수업하게 되면 이것도 손가락 번호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손가락 번호 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서 저희가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좋겠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수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제 얼굴만 보여드리고 예쁘고 멋있는 여러분들 얼굴은 아직 제가 못 봐서 하루빨리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어떠셨는지. 네, 어쨌든 제가 빨리 이거 이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다시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그거 얼른 이제 해서 올려주세요. 네, 제가 올려주셔야
어떻게 어떤 전공이 몇분 계신지 또 이제 또 어떻게 집에 피아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이제 적어야 돼서 알아봐야지 또 이제 어떻게 수업을 또그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시고 건강한 모습 다시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연습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